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리면서 키움 히어로즈 유니폼 실망이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스폰서가 바뀌었습니다. 넥센엔 이미지가 강했지만은 이제 뭐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고 뭐 계약 관계 그리고 조금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함도 있었을 것 같고요. 더 많은 육성 시스템을 하기 위함도 있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이제 키움으로다가 메인 스폰서가 변경이 됐었는데 그 전에도 이제 일본 대기업의 이미지가 강한 스폰서를 영입할 계획도 있었지만은 일본 대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역시 강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팬들의 시선을 생각해서 이제 넥센과 재계약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키움과의 계약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조금 자주 팀명이 바뀌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뭐 현대부터 시작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물론 해체하고 재창단하긴 했지만 기존의 멤버들을 좀 다시 집어넣고서 몇몇 선수들은 내보내고 기존의 선수들을 다시 모아서 뭐한 것으로 봤을 때뭐 현대, 우리, 그리고 그냥 히어로즈, 그 다음에 넥센, 그 다음에 키움까지 예. 히어로즈라는 이름으로만 계산했을 때도 우리, 히어로즈, 넥센, 그리고 키움 네 명이고 현대까지 합하면 다섯 개가 그 전에도 이제 팀을 해체했다가 만들었다가 해체했다가 만들었다가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뭐 구단에 대한 이제 그 스폰서들의 부담도 있었을 것 같고 금액적인 부분도 많은 금액이 이제 프로 야구 하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런 불상사가 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걸 떠나서 뭐, 다른 걸 떠나서, 예,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유니폼 실망이다예요. 예. 지금 하얀색, 그리고 와인, 그러니까,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같은 유니폼이야. 글자만 틀려진 건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유니폼이 바뀌었다,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팬들도 있고, 유니폼 바꾸지 말자 하는 팬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 우리는 이런 유니폼을, 잠깐만요, 이거 뭐야, 이거? 테스트가 아니라, 이제, 요거. 최소 우리는 이런 유니폼을, 만들었어야 된다는 건데, 어떤 팬들은 뭐 분홍색에다가 파랑색, 파랑색에다가 분홍색, 이렇게, 제 마우스가 좀안 보이실 텐데, 뭐 아무튼간에. 유니폼을 좀 만든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는 좀 오버스럽다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다 바꾸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이런 식으로다가 하얀색과 와인색, 그리고, 하얀색과 그 파랑색 뭐 이런 식으로다가, 예, 뭐 유니폼을, 물론 이제 특집으로다가, 이제 새로운 뭐 이벤트 유니폼이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 구단마다. 예. 그래서 이런 유니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키움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킬 필요성도 있었고,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마음에서, 파랑색과 분홍색 관련 유니폼도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개 해도 괜찮잖아. 뭐안 돼? 하면 안 되나? 아, 그러니까 와인색을 없애자. 기존의 유니폼 색깔을 없애자. 그게 아니라, 아, 이렇게 네 개로 가도 되는 건데, 왜 그러는 거야? 안 되는 건가? 좀 불편한 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벤트로다가 이런 유니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들은 정말 새로운 색깔을 바라기도 했습니다. 이 K. 뭐 기아도 있겠지만은 우리 그 약간 국대 느낌도 조금 나면서 이렇게 파랑색과 분홍색의 이제 느낌의 이 유니폼 그리고 여성 팬분들도 있는데 유니폼이 예뻐가지고 이제 사시는 분들도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들도 구입하기 좋은 약간 분홍색과 이제 파랑색의 뭐 콜라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니폼을 꼭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어차피 키움이라는 그 로고에 이 분홍색과 파랑색의 조화가 조금은 있을 뭐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받아서 파랑색과 분홍색이 합쳐진 유니폼이라든가.
뭐 파랑색에다가 살짝 뭐 분홍색을 입히거나 뭐 아니면은 분홍색에다가 파랑색을 살짝 입히거나. 근데 분홍색 유니폼도 있고 파랑색 유니폼도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남성 선수들이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전체를 다 분홍색 옷을 입는 거. 살짝만 좀 분홍색이 많이 있어도 조금 부담스러워 하니까, 그러면 이제 파랑색에다가 살짝 분홍색을 입히거나 아니면은 분홍색과 파랑색을 이렇게 어떻게 50대 50 비율로다가 어떻게 잘 맞춰서 디자인을 잘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성도 그렇고 이제 젊은 층에도 이제 기존의 와인 색깔도 있고 이 색도 있고 이러면 뭐다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팬심 입장에서 파랑색도 이쁘네, 나 파랑색도 사야지. 분홍색도 이쁘네, 분홍색도, 와인색도 이쁘네 하고서 다살 수도 있는 건데, 너무 기존의 색깔만 고집을 한게 아닌가. 우리 그 키움 히어로즈가 15일 동안 우리를 그렇게 애같하게, 나는 하나 팬이긴 하지만 키움도 응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서 정말 속이 타들어가면서도 15일까지 버티자, 유니폼 새로운 거 나올 거야 이러고 기다렸는데 글자만 달라졌네 이러면서, 너무 달라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예 우리가 뭐 저게 뭐 키움 입장에서도 저는 유니폼 색깔을 조금 바꿨으면 좋지 않았을까. 완전히 다 바꾸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네 개로다가 가도 괜찮거든요. 디자인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닌데 색깔이 이런 식으로다가 넣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제 뭐 그럼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예, 이게 최선이에요?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좀 이런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넥센 팬이었고 히어로즈 팬까지 되신 분들이, 이제 키움 팬까지 되신 분들이 와인색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와인색을 버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우리가 괜찮은데, 우리가 뭔가 새로워진, 우리 뭐 작년에 정말 뭐 불상사가 많았잖아요.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뭐 본인들 입으로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실망스러운 행동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망을 안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런 모습을 조금 유니폼만 변한다고 해서 뭐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새로운 유니폼을 바랬던 팬들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비유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자,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쉬워! 흥미는 Let's go, Let's go! 애상을 구하자! Let's go, Let's go! 흥미는 언제나 니스에게!